부담 갖지 말라고요? 존나 웃기네 그 말이. 코디야, 부담 갖지 마. 야, 그냥 방송만 켜도 좋아. 부담 가지 말라고? 존나 웃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부담돼요? 내가 뭐 부담 갖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에이, 물타기 하지 맙시다. 초반 시청자 자꾸 줄어드노 이러고 있네. 개새끼가. 어제 성지협 청단 할때 많이 봤는데. 고맙습니다. 귓볼 깨물어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뚝 저 병신 새끼 나가. 잠이요? 현무원과 장기훈이 덜 가신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안방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세수했어요. 세수했어요. 예?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턱에 수염 난거 보여요? 이거 깎아야겠다. 깎을게요. 50분 뒤에 온다고요? 저 새끼 나갔나 보자. 안 나갔네. 개새끼가 50분 뒤에 올게요 해놓고 내가 무슨 말 하나 보려고 안 나가고 있었네. 개새끼 강태했어. 방송은 켜놓고 50분 뒤에 온다는 말이야. 아, 그래? 네. 강태했어. 50분 뒤에 풀어줄게요. 그래야 진짜 50분 뒤에 오는 거지. 50분 뒤에 알려줘라. 강태 풀어야겠다. 귀엽네. 한번 건드려 보려고. 50분 뒤에 올게요. 아, 근데 진짜 방송 켜놓고. 아, 마이리 어서 와라. 고마워. 아, 근데 방송 켜놓고 이렇게 막 피곤해가 막 마치 좀 너무 텐션 다 뒤져갖고 키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맞아요. 전파 낭비하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 요즘 들어 좀 저 타비제이 언급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예. 예.
오늘도 카페 보니까 뭐 다른 방송 얘기 막 많이 전하고 그러더라고. 잘 늙지도 않고 약간 옛된 느낌으로 나이 먹는 게 킹 받는다고? 맞아요? 살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닌가? 비글즈 아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아마 자기 시청자들한테 아마 좀 저 그래도 좀 간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민심 체크용으로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단은 오프닝 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얘기가 나한테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일단 그게 아니니까 예? 좀 제발 좀 저 그 저 아이 씨발 불편해 죽겠네.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예 그 와갖고 저 뭐 하면 하는 거고 어 뭐 그런 거니까 뭐 나한테 방송 켜지자마자 막 들어와갖고 그럼 웃고 그러지 마요. 예. 아 몰라 씨발 철구가 언급했는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고 막 내 방송에서 엊그제부턴가 이틀 전에서부턴가 계속 얘기하네 씨발남들이 짜증나게. 어. 짜증나요. 와갖고 솔방의 좋은 점은 또 그거 아닙니까? 오롯이 그냥 예 지조에게 건방 너 블랙하자. 너 오늘도 지조에게 건빵이네? 어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두 명 쳐내야 될 것 같아. 너랑 낙태훈이랑 어떻게 생각하냐? 지조 있는 건빵 전에도 내가 한번 언급하지 않았냐? 어 네 입으로 얘기해봐. 낙태현도 미친놈이더만. 어저께 방송했던 어제 낮에 이렇게 그 바이크 탔던 그 방송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내가 노래했던 거 다시 모니터링 하려고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보니까는 뭐 철구랑 같이 뭐 아까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를 때 그 노래 가사를 막 개사해가지고 철구랑 같이 마방 갈 때 어쩌고 저쩌고 이 지랄하면서 해놨더라고. 미친놈인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채팅이 올라갔는지도 몰랐어. 노래 부르느라 어 다시 보기로 보니까 그런 채팅이 있더라고. 낙태훈 그 닉도 바꾸라 그랬잖아. 새끼 건방 저 새끼도 불러야겠다. 병신 새끼. 응? 낙태가 발작 버튼이냐고? 야, 불 바꾸라고 하루 종일 얘기했었는데 안 바꾸더라.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불쾌한 게 왜 그게 발작 버튼이야?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히 보겠습니다. 마음이 또 고맙다. 한 시쯤인가 저기 저 주영 스토커예요. 와가지고 저 뭐야 그 노래 연습하는 거 그 잠깐 중간 점검하러 올 거예요. 네. 금동이 어서 와. 고마워. 나이도 나이도 고마워. 나도 오랜만에 재밌게 볼래 기운. 그래 원이 고마워. 아니 원래 8시 오기로 했었는데 8시 오면은 뭐 밥이나 먹자 와가지고 노래만 하는 거 좀 그러니까 뭐 밥이나 먹자 밥 사줄게 그랬는데 밥을 먹고 뭐 그러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소화 다 시키고 1시에 온나 그랬어요. 예. 네. 콜남이십니다 형님. 코순이가 없진 않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코순이 전화데이트나 뭐가 됐건 어떤 뭐 내가 뭐 게스트 구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그 걔네들이 숨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좀 약간 좀 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숨는 것 같아요. 예, 있는데 그냥 조용히 보고 싶고, 내가 방송에서 내가 여자다 이런 걸 밝힐 만큼의 어떤 나대지를 못 하겠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외적으로 이쁘고 그래야만 여자로서 이렇게 취급을 해준다? 약간 이런 게 방송 저변에 좀 이렇게 깔려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선뜻 나서기가 힘든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전화데이트 같은 거 컨텐츠를 해도 그냥 카톡으로만 간보고 전화도 못하겠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내가 뭐 부담스럽게 했었나? 뭐 그런 적 없는데 여기 시청자들이 워낙에나 세서 괜히 잘못 전화 데이트 같은 거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 이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떠나갔고요. 어제 좀 일찍 방종하고 예 좀 푹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종일 쉬다가 11시 돼가지고 이것도 방송하러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바이크는 좀 쉬어야죠. 방송하기 싫어 보이시네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오프닝 때 저 공격하면은 되려 당해요. BJ들은 다 이렇게 뭔가 좀 할 말 없거나 텐션이 뭔가 낮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시비 거는 놈 한 명 잡아다가 희생양 삼거든요. 나는 그 짓을 안 하고 싶어요. 괜히 막 긁고 그러지 마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게 BJ 아니겠어요? 근데 방송하기 싫은 날은 없어요. 저걸 방송하기 싫어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방송에서. 아니에요? 저는 방송하기 싫었던 적이 없어요. 진짜로. 못하겠을 땐 있죠. 아 이거 방송 못하겠는데? 이럴 땐 있지. 안 귀찮아요. 방송이 왜 귀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프레임이에요. 언제나 방송하고 싶고 언제나 방송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제 마인드예요. 예. 네. 코트는 안 나온데 저런 애도 블랙해. 아 상대도 하기가 싫어.
기분이 더러우면 하기가 힘들긴 하다. 근데 아니 뭐 어제는 기분이 더러운 일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그런 어제 같은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솔직하게 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기분 더럽다라고 했을 때 진짜 미친 또라이 아니면은 나한테 공감해줄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키자마자 그냥 아 저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 제 기분에 대해서 이건 기분 나쁠만 하지. 개인 사생활인데 시골 모텔을 가고 뭐라고 지가 뭔 상관이야. 어, 그렇게 공감만 해주시면은 저는 기분이 풀려요. 예. 그 새끼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거를 연결지어갖고 방송하기 싫고 그러진 않죠. 근데 다만 어제 좀 일찍 끝냈던 거는 도저히 체력적으로 제가 힘들더라고요. 예, 방송을 너무 오버해서 오래 했긴 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니 여자랑 안 갔어요. 여자랑 안 갔어. 어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서 뭔가 곁다리 짚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관심이 쏠릴까봐 어제 일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해명을 안 했는데 혼자 모텔 간 거예요. 혼자 진짜 쉬려고 쉬려고 간 거예요. 예. 그 여자랑 갔다고 해도 그게 뭔 상관이야 지랑. 여자랑 안 갔어요. 여자랑 찍혔다고 한 거는 그놈 미친놈이고 뭔 여자랑 찍혀 찍히기는. 예. 제가 쉬고 싶어갖고 봐봐 지금도 이런 분위기 나오잖아. 괜히 그냥 여자랑 갔으면 씨발 새끼야 여자랑 같이 씨발 새끼야 어떻게 혼자서 못해 가냐 미친 새끼 여자랑 갔잖아 씨발놈아 솔직히 말해봐.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치니까 그게 족같은 거야 내 입장에서. 어제 내가 그래서 누구랑 갔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혼자 가서 혼자 쉬었어요. 다만 어제는 내가 진짜 기분이 나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집에서 쉬지.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크를 타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바이크 타는 이제 그 라이더 친구들이랑 얼굴 보고 카페 가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가 남는데 내가 나갔던 시간이 화요일 새벽 4시였으니까 피곤할 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야놀자 보니까 싸더라고. 대실 하는데 5시간에 2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실하고 거기서 바이크 좀 저 세워놓고 그러고 거기서 좀 잤어요. 좀 쉬었어요.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라니까. 채팅창 진짜 중딩 새끼들 같다. 모텔 얘기만 나온 발기에서 음흉한 소리 하는 거. 여자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지. 예. 다른 방송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 텐데 이제 우리 방송은 좀 워낙 좀 A가련들도 똥끼식거리는 거 봐. 모텔 소리만 들어도 발작 일으키네. 좀 어두운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뭐.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콧바귀들은 그래도 딱 겉보기로만 봐도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채팅 치는 애들이 좀 이렇게 음흉하고 이런 애들이 많은 거는 밖에 안 나가는 거지. 예. 맨날 집에서 딸만 잡아서 그런 애새끼들. 그거 맞는 듯. 글마가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글 올렸었다고. 아니라니까. 혼자 갔다니까. 왜 내가 혼자 갔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랑 갔다 그래요.
모텔에 모두 못 가본 모술 핸디 보이 새끼들이 꼭 남의 모텔에는 개날 뛰네. 지겹다 그냥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쳐내야겠다. 말로만 하면 안 듣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딱 여기서 좀 우명한 채팅 치는 애들 그냥 전부 좀 블랙 좀 해놓고 가자. 똥을 좀 구분 못하는 애들은 대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막 얘도 아까부터 되게 좀 미친놈 같더라. 너도 가고 또 몇몇 있을라나? S1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여간 시발 고민되면 개같이 피곤하구나. 힘내라 고형. 고맙다 공감해줘서. 공감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쳐낸 것 같아. 가지치기 좀 했다.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안도의 한숨 쉬지 마. 네 마인드를 바꾸고 네가 자세를 고쳐 앉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채팅창은 공공장소야. 공공장소에서 똥싸 지르지 마. 이제는 무조건 쳐낼 테니까. 알았지? 씨발 나이 30 넘게 먹고 모텔 간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진짜 족 같겠다. 현타 오지게 올 것 같은데 씨발 쉬고 싶어서 모텔 갈 거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다니. 와 족 같다. 인정. 10인정이야 10인정. 진짜로 진짜로 10인정이야. 근데 난 그 현타를 어제 벗어났어. 팬들이 공감해주면 그것만큼 적이 되는 게 없어. 그 위로가 되는 게 없어. 구라가 아니라. 심지어 그리고 우리 내 단톡방에도 내가 올렸었어. 혼자 갔어. 혼자 갔다니까. 이러고 잠깐 야 요즘 대실 되게 좋다. 2만원 밖에 안 해? 5시간에? 개꿀? 이러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단톡에다 올렸었는데. 되게 좋아졌다 이러면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근데 여자랑 모텔을 간다 그래도 그거를 뭐 공유하는 거는 좀 그게 미친. 난 오히려 그거 되게 좀 나이 안 맞는 짓거리 같은데. 먼 모텔에서 방송을 키우 키운 너네는 꼭 모텔 처음 갈 때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가라. 그니까 내가 뭐 여자를 만나서 뭐 모텔을 갔고 어제 뜨밤을 보냈고 뭐 오랜만에 분출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너스레 떨면서 상남자인 척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나이 36에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인가 싶다 이거지. 그런 거는 감추는 게 낫다고 봐.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옛날이야. 내가 20대 때야. 뭐 어? 방송에서 뭐 이런 좀 성적인 얘기 되게 막 자유롭게 막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창피하고 내가 좀 수줍어하는 게 뭐 나도 나이를 먹고 그런 거를 뭐 내 짐승 새끼도 아니고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은 아니라고 봐. 어 그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뭐 트리시 토크지 뭐. 어 그럴 주제도 안 된다고 보는데 나는 트리시 토크의 소재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 사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하냐 노망난 새끼들아. 그치 걔 개 곤약 토크지 그게. 어 그래 그 굳이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 내 이미지에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 성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자체도 미친 새끼들이고. 어 넘어가 이런 거. 그래 어 야 랄프야 효자순 좀 갖고 온다. 상관이야. 관심 갖지도 말고 말해주지도 말고 진정 끄고 방송만 보자. 아 이걸 못 긁겠네. 아 등 간지러.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근데 뭐 연애한다고 해서 나 방송 집어던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 어 똑같지 방송은. 크게 방송에 어떤 지장을 안 주지. 저랑 연애해도 피곤해요. 왜냐면 나한테 좀 많이 맞춰줘야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 동등한 관계 유지가 좀 힘들지. 항상 보면은 뭔가 여자 입장에서 그루밍 당한다는 느낌이 들걸? 나랑 연애를 하면. 왜냐면은 방송한 시간이 워낙 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제외하고 방송하고 그 시간표가 딱 그냥 이거야. 어 시간표가 딱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이 방송이니까 최저. 어 그러다 보니까는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안방에서 죽은 듯이 기다려야 되고. 어 만약에 뭐 배고파도 꼬르륵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나도 그냥 안방에서 계속 쥐죽은 듯이 이러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친구로서.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면 잘해주죠. 그런 거를 이제 다 배려해주고 사귀는 걸 아니까. 제가 맞출 생각은 전혀 없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곤해질 텐데. 제가 맞추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죠. 저는 제 일에 막 방해받고 그렇게 뭐 여자를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이 항상 먼저고. 그치 일이 있어야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이 있어야 사는데. 얘 ESTJ 특이야. 존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방송에 크게 지장이 안 가지.
사귀면 집데이트밖에 못할 듯?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인정. 그래가지고 막 월미도 가거나 한번 여자친구 태우고 막 월미도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깡다구 있게 한 번쯤 막 짜증나더라고. 오빠 뭐 어디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 좀 그렇지. 아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저건 저렇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너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말로만 하는 남자들을 되게 싫어해. 여자들이 한 번쯤 진짜 기백 있게 예 바이크 뒤에 여자 태우고 그러고 월미도 같은 데 가버려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방송 키면은 형 어제 월미도 오셨던데 예, 여자분이랑 오셨던데요. 누가 또 눈치 없게 또 얘기하더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꼈지. 아 씨발 좆되겠다. 다신 이런 기백으로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예. 지금 안방 한번 찍어보라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풍선 줘 그러면은. 지금 안방에다가 내가 저 핸드폰 방송 넘겨갖고 싹 우리 집 보여줄 테니까 어? 여자 흔적 1이라도 있는지 한번 네가 확인해보고 안 나왔다 그러면 네가 풍선을 좀 줘라. 그것도 하나의 미션인데. 추석에 방송 하나요? 하죠? 하겠죠? 추석에 서랍에 실리콘 형수님들 대기 중임. 아 좀 꺼져 씨발. 내 방송할 때 씨발 족구가 됐건 누가 됐건 언급하지 마 개새끼야. 블랙 나 이제 요즘 저게 제일 짜증나. 아. 알았어요 욕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아 좀 스타 나 이제 어따 진짜 금치고 건다. 어? 스타판 대학 이거 금치고 걸어버린다. 언급을 하지 마. 아프리카 판이 어쨌건 그 뭔 상관. 나 또 녹음기 돌려? 어? 그 스타 대학 하고 있는 BJ들이 무슨 대의를 위해서 스타판을 어? 갈아치우고 여러분들 위해서 보라를 해야 되고 그럴 명분이 뭐가 있어. 보라 해봐야 어? 계속 저 뭐야 무릎뜯기기 나고 그러지. 좀 그냥 그 타방송의 어떤 그런 걸 자체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난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싫어. 그냥 내가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타방송과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솔방만 하잖아. 그러니까 내 방송에 뭐 나왔거나 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면 타 방송의 이야기 같은 걸 꺼내지 마. 그런 얘기를 꺼내는 애들도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 대부분이 그랬어. 그러니까 뭐 틀타 대학이 끝나야 된다. 스타판이 끝나야 아프리카가 산다. 이러면서 뭐 족같은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 다. 네. 뭔 말인지 알지?
철구가 너 언급하던데 그것도 하지마. 어 하지마 씹새끼야. 그걸 왜 언급해.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자꾸 언급해갖고 막 자꾸 어 불편하게 만들어. 몇 번 얘기해야 돼. 어?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가자. 그러니까 아 막 짜증나 죽겠어요. 좀 자꾸 어? 겨드러워가지고 눈치 없게 막 언급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러면 씨발 철구랑 사이가 어떻게 됐나? 이러고 아 씨발 지능 낮은 새끼들. 좀 쳐내라 저런 애들은 이제. 아 내 방송을 할 때는 내 방송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니? 흐름을 봐봐. 어 입소 전마 일부러 저러네. 감스트 남순 타요 이러면서. 그러게나 말이다. 아 저런 소심한 복수를 한다는 게 참 귀여워. 그래 언급해봐. 내가 지금 얘기할게. 뭐 언급해봐. 뭐 궁금한 게 뭐야? 아 키우키우 좀 누가 어떻고 안 궁금해. 앵무새년들아 묻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래 뭐 얘기해봐. 내가 다 얘기해줄게. 뭔데? 철구 뭐? 손절 안 했어. 내가 왜 손절을 해? 나 손절하고 말 게 없대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각자 하는 방송에서 그냥 그게 뭐 저 열심히 하는 거지. 난 이제 내 방송 열심히 하는 거고. 응? 창현 형 뭐? 뭐가? 철구랑 비투 있나요? 비투라니? 철구 하나한테 빚이 왜 있어? 어 돈 빌려준 적 없어 철구한테. 시원하게 물어봐. 시원하게. 아니 정확 어허 예의를 지키고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하더라도 응? 지금 질문하라고 한지 내가 지금 30초 넘었거든? 근데 뭔 개소리 한지 1도 모르겠다. 말을 또이또이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문장 구사력이 어떻게 저렇게 빠가 새끼들이 있냐? 아니 너네 조리 돌리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뭐 어? 그거 서술하는 게 힘들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채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이 힘든 부분이야?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타비제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물어보라 그랬잖아. 지금 딱 얘기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또 이렇게 막 아 하지마 병신들아 이렇게 하면 괜히 또 막 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얘기해봐봐. 뭐가 궁금한 거야? 쟤는 블랙. 자 저런 질문 아예 받지도 않고 그냥 저런 예의 없는 새끼들은 저 하고. 막상 질문하라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서 막 되게 쥐어 짜네. 쥐어 짜가지고 확 얘기하고 있네.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은. 같은 한국 사람 맞아 뭐라는 거야. 철구가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라고 유행어 자주 쓰던데 그게 근데 아직까지 신분은 쌓고 인천에서 만나시나요?
질문들이 생각보다. 어우 재미없어. 이네. 그니까 노잼이네. 너네는 그러니까. 브랜드 고릴라 그 이하다 머리에 새겨라. 근데 진짜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나는 노코멘트 할래. 왜냐면 내가 누구 만났다, 누구랑 연락을 했다, BJ 누구한테 연락이 왔다, 난 이런 거 내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내가 노코멘트 하겠어. 또 있어? 너 누구한테 합방 뭐 제의가 왔는데 뭐 깠다, 언제 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다 얘기 안 할 거야. 그거 빼고 다 질문해봐. 다른 것도 있어 혹시? 행가이 고맙습니다. 그거 할 말 없네 그러면. 정말 뒷동료들 다 전에 재민이 급식 가래 냄새 나는 것들. 최군이랑 사적으로 연락하니까 방금 대답했잖아. 대상을 떠나갖고 대답을 했잖아. 형 말 안 듣는 거 같은데. 멍청해 애들 멍청하다니까. 지는 게 문제 있는 새끼들이야 보면은. 이 방송 저 방송 보다 보니까 뭐 씨발 뇌가 망가졌나. 말을 못하냐 저렇게. 진짜 개 돌대가리네. 시원하게 질문하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 질문이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도 배려도 안 하고, 어떤 새끼는 나한테 뭐 철구랑 마방 갈 때 어땠나요 이런 질문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냥 블랙했어. 미친놈인 것 같아갖고. 예의 지키면 질문을 해. 질문을 하더라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딱 봐도 대답해줄 것 같은 게 있고 안 해줄 것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시원하게 질문하라고 하니까는 일부러 더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어그로 끌려고. 내가 여기 공공장소라 그랬지. 하지 말라고. 나가. 블랙하는 게 맞아. 봐봐, 내가 이래서 타비제이 방송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의가 1도 없어 보면은. 이게 뭔 청문회가 아니잖아. 그냥 지들 형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곤약 싸대는 거야. 내가 봐도 그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거 같아. 쳐내는 게 맞아. 그래. 이미 결과값이 정해져서 나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도움 안 되는 새끼들 다 쳐내는 식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래 얘네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그래 다시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열린 시간을 주니까는 족같은 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다시 맞아. 내가 생각 잘못했어. 결국은 다시 그 결과, 결국은 그게 맞았어. 무시하는 게 맞았어. 무시하거나 그냥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냥 저 배제시키는 게 맞았어. 시간 아깝다. 아 다른 새끼들한테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시간 아까워. 오늘은 좀 특별. 갈비뼈는 괜춘? 괜찮은 것 같아. 병원 가려고 하니까 때렸는데 갈비뼈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벌써 뼈가 다 붙은 것 같아. 그래서 병원 안 가기로 했어. 진짜로 뼈가 빨리 붙었나 봐. 아니면 근간 부위가 되게 조금이었나 봐. 우유를 많이 드셨어요. 피콜로냐고요? 아니 근데 진짜야.
어저께까지는 갈비뼈 꽤나 아팠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뭐 기침을 하고 복압이 올라가도 아픈 느낌이 없어. 다 나은 것 같아. 방금 유방 두들기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요. 야이 노래하는 지방과. 그 존나 아팠으면 애초에 진짜 아예 못 견딜 정도로 아팠으면 이미 병원 가갖고 엑스레이 찍고 공지 올렸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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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재채기라 기침 잘 못해서 근육이 놀랐던 거야. 키우 키우 넘어가. 아이고 난방 창고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료 납부합니다 형님. 고마워. 시청료 납부. 시청료가 좀 늦게 들어왔네. 근데 분기별로 하니? 어? 한 달을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하고 내는 거야? 그래, 우리 밀린 시청료 납부 받는 시간 갈게요. 자, 8월달 들어서 열심히 방송했고 또 열심히 방송했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면서 방송 보면서 참 이 시간에 내가 방송 안 보고 다른 걸 했더라면 이 꼴이 미동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웃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많았다. 재밌었다. 8월 22일 아직 말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앞으로도 방송 계속 볼 의향이 또 있고 이런 분들 밀린 시청료 납부 예 바랍니다. 자 주시죠. 한 개씩 주시지 말고요. 한 개씩 주지 말고요. 응? 지발 카카오페이 왜 점검이노? 뭘로? 생각 고맙습니다. 민망합니다. 아 코지 나이다? 나이다? KBS인가요? 수신료의 가치? 카카오페이 점검 아니요? KBS보다 수신료의 가치 더 높은데요? KBS 보는 시간보다 재방송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좀 더 수신료의 가치가 높은데요? 예. 네. 팬가이 고맙습니다. 주영수도 1시에 와서 몇 시까지 있다가요? 코트님 솔방 보고 싶은데. 주영수트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주영수트 있는데 주영수트님 언제 가요? 코트님 솔방 보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되게 예의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 질문 아무거나 다 받는다고 하니까는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진심 마인드임 리얼로. 아미서 때 이렇게 무대가 있어갖고 같이 노래를 맞춰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무대 하기 전까지 예, 좀 만나서 노래도 좀 맞춰보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오늘 솔방 못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휴방이라 수요일 날 보잖아. 아 모르시는구나. 저 월요일 휴방 반납했습니다. 예 너무들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휴방 이미 반납을 했죠. 뭘 사깁니까? 아이고 우리 비비미가 550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일일 매니저 한 명 구해볼까요? 랄프가 내일은 여자친구랑 같이 저 여행을 또 갔다 올 예정이라서 내일 하루만 저 일일 매니저가 뭐하나 이거? 아 우리 푸른이 나이도? 나이도? 너무 고맙다. 아이고 우리 또 트릉이 고마워 시청료. 뭐라고 랄프야? 그분은 뭐 하나요? 흠이? 아니 그 흠이 계속 이래. 아니 일일 매니저 뭐 하냐고. 아이고 우리 또 면목력 거주 소액이지만 시청료 드립니다.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 우리 면목력 거주처럼. 진짜 성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100개 이상은 100개 이상은 써야지. 예. 우리 키도 너무 고맙고 키도가 또 100개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잡니라는 거지. 우리 온빵이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온빵이 너무 고맙다. 10초딩 고용 주시면 알바비 주나요? 당연히 주지 왜 안 줘? 그거를 주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일단 넌 그걸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10초딩 괘씸하네요. 어, 저 질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 의도 자체가 어떡할래 10초딩아 나 오늘 좀 흑화했는데 나 오늘 좀 흑화한다. 너네 태도가 너무 족같은 애들이 많아갖고 착한 애들이 사실 70%긴 한데 가끔씩 눈에 띄는 너 같은 새끼들이 날 열받게 하고 날 흑화하게 어떡할래? 근데 죄송하다고 뒤집어드신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는 간신 같은 새끼야. 너는 지금 봐주면 또 나중에 내가 또 기분 괜찮은 거 같으면은 그때 또 지랄할 새끼니까 너는 나랑 아니야 아니야 너는 이제 넌 그냥 꺼져. 10초딩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은 내가 네 닉네임을 기억을 하고 넌 일단 재수가 없어. 어떡할래 10초딩아 난 네가 싫어. 아니 아니야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채팅도 치지 말고 널 블랙을 하겠다. 너 지금 두 번째야. 저번에 뭔가 내 그 심기 건드려갖고 내가 네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맞지? 풍선은 말이다 초리나. 해라 이 자식아 이 지랄하네. 알았어 들어가고 잘 지내. 알았지? 다른 방에서 이 지랄하다가는 사람 취급 많이 못 받으니까 블랙했어 진짜로. 진짜요? 어 아 나 쟤 싫어. 쟤 진짜 싫었어 예전부터. 좀 털자. 저런 영양가 없는 새끼들은 좀 털어야 돼. 나도 털고 가야지. 저런 애들 남겨뒀다가 나중에 어? 내 방송에 저기야 된다고. 도움 안 돼. 털어 털어. 악마 호철이는 뭐 그 내 기분 거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 걔 블랙 걸어라 그냥 아예. 저 뭐냐 그 낙태훈인가 걔. 오늘은 좀 터는 날이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오늘 같은 날들이 좀 있어야 앞으로 방송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저 정돈이 되지. 팩트 밑바꾸라고 10번은 넘게 언급함. 말 안 듣는 새끼들은 내 보내. 님 그냥 낙태물이죠. 아니 팬닉 달아져 있는 게 있잖아. 이은혜도 닉네임 불쾌하지. 그러니까 나도 쟤 별로 아까부터 좀 거슬렸는데 어떡할까? 이은혜 너도 갈래? 아 내 인생이 낙태물이요? 어, 그 희대의 그 살인자 이은혜 근데 그런 걸 닉네임을 할 수 있어. 닉네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네 채팅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야. 닉네임 가지고 사람 꼬투리 잡으면은 그건 좀 에바지. 아니, 나 솔직히 내가 십선비도 아니고 너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닉네임 때문이 아니라 네 닉네임이 거기다가 이제 저 도화선이 된 거지. 어, 너는 수, 너는 어.